아이돌은 노래를 못한다 라는 편견이 있죠. 하지만 의도치 않게 라이브 실력을 인증해버린 실력파 아이돌들이 있습니다. 가장 뜨거운 이슈를 가장 재밌게 맛보다 달고나 이슈. 라이브를 인증한 아이돌 중 항상 화제의 중심에 서 있는 방탄소년단, 그리고 매번 무대에 오를 때마다 MR을 잡아먹는 마마무. 오늘 달고나 이슈에서는 라이브를 인증한 이 두 팀에 대해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방탄소년단은 FNS 뮤직 페스티벌에서 다이너마이트라는 곡을 공연했었는데요. 무대를 하던 도중 멤버 B는 톡투톡이라는 가사를 일부러 부르지 않으며 라이브를 인증했고, 이가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또 다른 멤버 슈가는 2017 SBS 가요대전에서 마이크 드롭이라는 곡을 공연하던 도중 랩 한마디를 부르지 않으면서 라이브임을 증명했습니다. 또한 2018 아시안 아티스트 어워즈에서는 음향사고가 일어났는데요. RM 파트에서 마이크에 문제가 생겼고, 이것으로 라이브를 의도치 않게 인증했습니다. 또한 이때 랩 파트를 맡고 있는 슈가, 제이홉, RM의 마이크 상태가 모두 좋지 않아 팬들의 속상한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마마무는 대학 축제 등에서 의도치 않게 발생한 사고들에 매번 센스 있게 대처해왔습니다. 한 대학 축제에서 공연하던 중 조명이 갑작스럽게 꺼지자 당황하지 않고 가사를 바꿔 부르며 상황을 재밌게 만들었던 화사의 대처는 관객들의 반응을 한층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2013년에 데뷔한 빅히트 소속 7인조 보이그룹 방탄소년단. 방탄소년단은 중독성 있는 곡의 비트와 멜로디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최근 방탄소년단은 Life Goes On을 통해 역사상 최초로 한국어 곡을 빌보드 싱글 차트 1위에 올려놓는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2014년도에 데뷔한 RBW 소속 4인조 걸그룹 마마무. 펑키한 사운드를 중심으로 한 신나는 곡들을 내며 보컬 괴물 그룹으로 불리곤 했는데요. 발표하는 곡마다 히트를 치고, 지난 2019년 엠넷 서바이벌 프로그램 퀸덤 에서 우승하며 저력을 다시 한번 보여줬습니다. 전 세계의 관심을 받은 방탄소년단도 라이브 논란은 피해갈 수 없었는데요. 방탄소년단은 2018 지니뮤직 어워드 이후 라이브 논란이 불거졌고, 러브 USF인 서울 무대까지 가창력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에 반해 마마무는 데뷔 때부터 남달랐던 무대 장인이었는데요. 재치 있는 개사로 호평을 받았던 2016 청룡영화제 축하 공연, 15분간 서서 라이브를 펼쳤던 딩고의 킬링 보이스 등은 마마무를 믿고 듣는 마마무라고 불리게 만들었습니다. FNS 뮤직 페스티벌에서 보인 라이브 무대를 본 네티즌들은 타고난 애들인 것 같다, 호흡이 흔들림 없다, 보컬 연습을 진짜 많이 하나 보다, 립싱크로 오해받는 이유를 알 것 같다 등 방탄소년단의 라이브에 찬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마마무의 청룡영화제 축하 공연을 본 네티즌들은 라이브가 되니까 이런 애드립도 가능한 거다, 라이브 이렇게 잘하는 줄 몰랐다, CD 먹은 거 아니냐, 높은 거 신고 춤추면서 라이브, 이걸로 역주행한 거 잊을 수 없다 등 뜨거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방탄소년단은 최근 일본 록밴드 백넘버와 같이 작업하면서 신곡 필름아웃을 공개했는데요. 일본 현지에서 개봉되는 영화 극장판 시그널 장기 미해결 사건 수사반의 주제곡으로 결정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마마무는 광고, 개인 방송 등 개인 활동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 2월 21일에는 네이버 브이라이브를 통해 2021 마마무 팬미팅 무무 투어를 개최하고 팬들과 추억을 쌓았습니다. 선은 무대마다 팬들에게 최고의 퍼포먼스를 보여준 마마무와 여러 논란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멋진 라이브 실력을 인증한 방탄소년단. 앞으로의 활동과 또 어떤 무대로 팬들의 마음을 울릴지 기대가 됩니다. 달고나가 미처 알지 못한 소식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